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명 씨를 두 번 본 적은 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 두 명이 지난달 네팔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로 숨진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지도자가 없는 조직이라며 후계자도 이미 숨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방미 계획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명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다면서 집의 내부 구조를 설명했고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런 명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두 번 봤다면서 별도의 친분이 있어서 자택에 오게 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고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 콜옵스 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문을 딱 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수시로 통화했다고. 약 한 달에 한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 한 일 가운데 아직 밝히지 않은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게다가 임명면 진짜 TV지. 세상이 알려지면 큰 논란이 될 일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자택을 방문할 때 명 씨를 두 번 본 적은 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선 막바지에 유세장에서 명 씨를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거리를 두도록 조언한 뒤로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선 증인들의 답변 태도부터 욕설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었던 김용현 장관에게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한 관저공사 특혜 수주 논란을 물었지만 김 장관은 미리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뭐 업체가 어떻게 했고 뭐 했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하고는 저하고는 이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업체인데 관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공방은 답변 태도로도 이어졌고 장애인 비하 표현까지 나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장관은 뒤늦게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 국감장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원들 전부 고소고발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원회의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항의하자 여당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천준호 의원님 나가세요. 예, 회의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요, 나가.
교육위에서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파고들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관련 의혹으로 맞서는 등 국감 현장 곳곳에서 파행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의 추진에 나섰습니다. 거부권에 막힌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진행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별도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 가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에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당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대전 신탄진역 인근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 치인 남성은 무단횡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말 네팔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국정원 요원 2명이 재해로 순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오원석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지만 남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SUV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사고 잔해들은 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 신탄진역 인근 건널목에서 BMW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차량과 충돌한 2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어요. 무단횡단 사고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오는 거를 못 본 거는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거는 맞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네팔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2명이 공무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들이 머물던 숙소가 산사태에 휩쓸리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출신 요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유력했던 인물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지난달 제거한 나스랄라의 후계자와 그 후계자의 후계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벌이고 있는 지상전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며 항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동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돌연 연기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방미를 막았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는데 공급망 교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핵심 자원 중 하나인 액화 천연가스 LNG가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LNG 수급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런스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닷새 안에 긴급 회의를 열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싱가포르와 LNG 수급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필요시 재고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왑과 공동구매, 정보 교환 등 LNG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The upgrade is not just a change in name. It also means more substantial cooperation, which we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양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에 있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시찰하고 이어서 한 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과 동포 간담회 참석을 끝으로 싱가포르 일정을 마무리한 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합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 픽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토대를 놓은 두 연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연구자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려했는데요. As a physicist, I'm very unnerved by something which has no control from physics and computer science, and now seem absolute marvels that you don't understand how it works. Very unnerving. 미국 프린스턴 대의 존 호필드 명예 교수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쓰이는 인공 신경망 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거라면서도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도 정보가 통제되는 세상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는데요.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existential threat of these things getting out of control and taking over, I think we're at a kind of bifurcation point in history where in the next few years we need to figure out if there's a way to deal with that threat.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그러면서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안전 연구를 강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축구 경기가 시작할 때 선수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 익숙하시죠? 스페인 라리가에서 어린이 대신 특별한 손님들이 운동장에 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에스파뇰 대 마요르카의 경기에 선수들이 품 안에 강아지를 안고 등장합니다. 햇빛에 눈이 부실까 얼굴을 가려주기도 하고요. 가슴줄을 맨 강아지의 머리도 쓰다듬어줍니다. 라리가의 에스파뇰 클럽이 친구를 버리지 마세요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유기견들과 함께 입장한 겁니다. 클럽은 공식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강아지들을 소개하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난 시즌에는 11마리의 개가 구조됐고 수건, 담요 등 2,000kg이 넘는 사료도 기부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강아지들이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공무원들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성 10명 중 7명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8일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여성들에게 출산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8살인 양 씨는요, 공무원들이 집 앞으로 찾아와 임신 경과에 대해 묻고 출산한 뒤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에선 생리 주기를 묻는 전화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집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수업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명, 1.6명의 미국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0.72명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가족계획협회는 결혼과 출산이 사적인 문제라는 건 그런 견해는 틀렸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정부의 잔소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육아 비용과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과정을 1년 줄일 수 있다고 했다가 안 해도 된다면서 금방 물러서고, 교육부가 의대 시험 족보를 나서서 공유하겠다고 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의대 5년제를 둘러싸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을 발표하기 전에 각 대학과 소통했는지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다 확인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았고요. 그런 일일이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걸 발표하셨어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그걸. 엄청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줄이는 건 대학의 자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모든 대학이 거부하면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아, 만약에 할 수 없는 대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못하겠죠. 안 하는 거죠. 네.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뺀 겁니다. 여당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대안입니다. 사회의 공정, 국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의 의대생 대책에는 기출문제 등 이른바 족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 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관계기관과 논의 없이 돌연 의대 5년제안을 내놓고 족보 공유 등을 발표하면서 땜질식 대책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정부가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리를 막기 위해서 4년 전 스포츠 윤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지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한 100건 중 40건은 응답조차 하지 않아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는 고려대 럭비부 김모 코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를 학대한 혐의 때문입니다. 원래 시체를 발견하시더니 이거 니네가 청소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청소 똑바로 안 하니까 뭐하고. 서울시 럭비협회는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없는 B시즌은 10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징계 기간 동안 지도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격 정지가 운동도 못 시키는 출전 정지를 받아서 아무 의미 없는 징계가 내려진 거죠. 그나마 징계를 한 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5월 한 대학교 태권도 지도자가 선수를 성폭행하고 12월엔 다른 대학 축구부 감독이 선수 장학금을 가로챘지만 협회 측은 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대학에다가 조사를 이제 협조를 요청을 해도 대학에서는 아 우리는 교육부 소관이다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5년간 윤리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100여 건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40여 건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 측은 징계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번엔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춧값이 계속 비싸질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3주 정도 지나면 값이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큰 배추 세 포기가 담긴 한 망이 4만 원 안팎에 팔립니다. 강원도에서 온 상품인데 배추 수입 이후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수입은 아직 풀리질 않았어요. 아, 여기까지. 예, 요 김장철에도 배추 많이 넣을 때는 짱짱하고 좋은 것들도 8,000원, 7,000원, 뭐 6,000원 그렇게까지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비도 많이 왔지, 날도 더웠지. 정부는 3주 뒤 이달 말쯤부터 배추값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추를 내놓는 추라지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충북 제천, 단양 등에서 이달 말부터는 경북 문경과 영양, 충북 괴산에서 배추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또 11월에는 최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배추가 출하됩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선선해지며 강원 평창, 횡성 등에서 자란 준고랭지 배추가 시장이 풀렸습니다. 정부는 더 빨리 배추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 등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배추 4천여 톤을 업체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을 태풍 같은 경우가 가을 배추에 가장 큰 작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스럽게 조금 지금 넘어간 10월 하순에는 좀 소비자분들께서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서 파는 배추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일부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프로야구 LG가 KT를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타점왕 오스틴의 역전 3점포와 손주영의 눈부신 호투에 KT를 재역전했습니다. KT는 1승 후 두 경기를 내주면서 가을 야구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오스틴의 결정적 한 방. 이 홈런이 LG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스틴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도 벤자민을 상대로 선제 3런 홈런을 터뜨리며 우승의 발판을 놓았는데요. 1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투수를 상대로 또 석점 홈런을 터뜨린 겁니다. It was one of those that, you know, I didn't even feel it off the bat. It was, you know, it felt like butter coming off, which was, it was really nice and, you know, it's You get like at least one or two of those, you know, every single season. And that one felt really nice. LG는 선발 최원태가 2와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지만 2호 등판한 손주영이 8회까지 KT 타선을 2피 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팀 승리를 지켰습니다. 타선에서는 홈런 포함 3안타를 친 오스틴과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박동원이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KT는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대정대가 LG 마무리 유영찬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쏘아올리며 한 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차전 패배 후 2연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가게 된 LG. 오늘 낮 열릴 4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끼고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4도 등 어제와 비슷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